안녕하세요. 미정한 모자면에 쓴 남이정 작가입니다.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거기시 잘 지냈어요? 미자는 꿈을 꿨다. 그녀가 리프트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신발이 하나뿐이었다. 그 신발을 꼭 잡고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꿈이었다. 이게 무슨 꿈이지? 외롭게 신발 한 짝은 또 뭐야? 친구는 내가 웨딩드레스를 입었다고 했는데 이거 물 건너갔단 뜻인가? 아, 몰라. 졸린 눈을 비비며 최악의 몰골로 출근했다. 비몽사몽 근무하고 있는 미자는 커피 한 캔을 따서 마시고 있다. 덜컹 모자민이 들어왔다. 더 잘생겨져 있었다. 어떻게 하필 이런 초라한 모습일 때 오다니. 마치 잘 어젠 듯 그는 정확하게 한달 만에 서점에 왔다. 거기 씨, 잘 지냈어요? 아, 네. 제 이름은 거기 씨가 아니고 미자예요. 거기 씨 이름은 뭐예요? 정우입니다. 제 소설은요? 여기 있어요. 감사해요. 하나님의 임재 연습 있나요? 아니요. 주문해 둘게요. 설마 그는 가려는 듯 발길을 문으로 돌린다. 미자는 공시미처럼 용기를 내려고 일어섰다. 잠깐만요, 정우 씨. 저할말 있어요. 저는 정우 씨를 덜컹. 갑자기 문이 열리고 또 다른 모자맨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? 아가씨, 주식 잡지 있어? 할아버지, 저희 가게는 재테크 쪽은 없어요. 덜컹. 모자맨이 나가버렸다. 늙은 모자맨도 나갔다. 내 기회를 놓치다니. 정우 씨, 그래서 신발 한 짝이었던 거야? 아니,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원점으로 행동하는 건 뭐야? 소설로 내게 용기를 주고선 이건 뭐임?